오늘은 이슬람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슬람교의 신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가 어떠한 종교냐고 하는 문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아랍어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새기보면 그 전체의 윤곽을 대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한 그 단어가 슬람, S-L-M, 슬럼이라고 하는 어원에서부터 왔는데 슬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평화, 복종,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슬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이 온전히 신에게 복종했을 때 평화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의 종교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인간이 신에게 복종하면은 평화가 온다. 그것이 이슬람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AL, R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영어의 정관사 the, T-H-E, the에 해당됩니다. 그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고 할 것이면은 God, 신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알라는 그 사실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알라 the God 그 신, 그 하나님,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이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알라라고 했을 때 그 근본 뜻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신이라, 그것이 알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셈족이라고 하는데 셈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지면 노아의 아들 셈, 그 셈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을 셈족이라고 합니다. 이 셈족이 역사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셈족에서 나왔고 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모하멧이 이슬람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 무슬림도 모하멧도 셈족입니다. 아브라함 셈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그 후에 아랍 지방에서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다 아랍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서 낳는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후손들은 팔레스틴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가 아사라인데, 이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사실은 그 하갈이 별 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서는 이 하갈이 결국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자손 중에서 모하멧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갈을 좀 떠받쳐서 신분의 지위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에서는 하갈을 둘째 부인이라 후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갈은 그 당시에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시작한 모하멧은 하갈에서 낳고 또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셈족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모하멧은 기원전 6세기에 낳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집안이 여러 가지로 불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25살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느 부잣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잣집 남편은 죽고, 카디자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카디자라고 하는 이 과부는 모하멧보다 15년이나 연상입니다. 그래서 이 카디자 밑에서 모하멧은 하인 노릇을 하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카디자가 모하멧을 아주 좋게 봤습니다. 사람이 신실하고 사람이 믿음직한 남자였기 때문에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모하멧과 카디자 간에 정이 통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하멧으로서는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카디자는 모하멧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모하멧이 동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죠. 알라가 나타나서 이제 그 모하멧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하멧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하멧은 메카시에 나와서 모하멧이 살고 있던 곳이 메카입니다. 그 메카 시내에 나와서 알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하멧은 메카의 그 권력자들에게 아주 미움을 샀습니다. 모하멧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무집 하인으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과부를 부자 과부 자기 주인을
유혹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엘라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은 아주 꼴부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카의 권력자들은 이 모하멧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메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야트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야트립 시민들이 이 모하멧을 좋아해서 모하멧을 자기 도시로 모시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하멧은 메카에서 권력자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야트립에서는 야트립으로 이동을 해 오라고 하고 하니까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야트립의 권력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모하멧이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 야트립의 권력자들이 그것을 다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조건은 무엇이냐고 할 때면은, 오직 알라만을 경배한다. 야트립의 모든 시민들은 다 알라만을 경배를 한다. 그 당시에 지방에서는 다신교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다신교에 반대해서 일신교인 알라를 숭배한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야트리브 시민들이 이슬람의 규례를 준수할 것이다. 또 셋째로는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언자에게 복종을 할 것이다. 예언자가 명령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면은 다 복종을 해야 된다. 또 야트리브 권력자들은 모하메드 자기 자신과 모하메드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신분을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러한 보호할 책임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이 다 합의가 되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622년에 모하메드 일행이 야트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동한 그 사건을 헤지라라고 합니다. 이 헤지라라고 하는 사건은 이슬람교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야트립을 메디나라고 도시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모하멧이 야트립에 가서는 물론 예언자의 역할도 했지만은 주로 예언자 역할을 했지만은 그 도시를 도시의 그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트리버 정치에 관련을 해서 참여를 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정치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모하멧이 야트리버의 통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하멧은 예언자인 동시에 정치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슬람교가 종교이면서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뿐 아니라 종교와 정치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국가 자체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체가 되어서 정치를 종교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종교 자체가 정치입니다. 정치 자체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같은 것이 동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모하메드는 메디나를 잘 통치했고 아랍 일대 전체를 이제 모하메드가 다 통일을 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32년에 사망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슬람교의 신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알라.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하나님입니다. 알라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유일신입니다. 이 유일신 사상은 그 당시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신앙인데, 그 주변 여러 곳에서 다 다신교를 믿고 있었지만은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세우면서 일신교를 주장했습니다. 서양 종교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유대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기독교에서 이제는 이슬람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유대교의 경전인데, 그 후에 예수가 나타나서 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기초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하메시 나와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신학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이세 종교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근본 사상은 연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신교 유대교에서도 일신교이고 기독교에서도 일신교이고 이슬람교에서도 일신교입니다. 이러한 일신교의 전통이 이제 서양 종교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알라는 아주 두려우신 엄격한 신인 동시에 아주 자비심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 신인 것입니다. 또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도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선지자고, 예수도 선지자고, 모하메드도 선지자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혈육관계를 부정합니다. 신은 신이지, 신이 사람과 혈육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가 있느냐? 하나님은 자녀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혈육 관계를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비합리적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삼위일체의 교리도 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신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고, 예수는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과 성령이 셋이 일체가 될수 있느냐?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러한 것은 이슬람교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는 창조입니다. 알라가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다. 알라가 선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다 선하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도 표면적으로는 낙관적인 그러한 면이 있고 성선설적인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물주가 선하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다 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생각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그러한 것을 부정합니다. 회복, 불능의 그러한 범죄를 사람은 범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게 절대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수를 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은 할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 그렇게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알라에게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알라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알라 앞에서 알라가 자기에게 생명을 준 것을 감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알라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평화가 오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의 신학적인 주제는 종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슬람교에서도 종말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각각 독립된 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독립된 개인적인 인격이라. 각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다. 각 개인은 다 자유적인 인격이라. 종말에는 각 개인의 정신과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각 개인은 그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계시의 문제인데, 계시가 역사를 통해서 늘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계시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줬다고 하지만은 이슬람교에서는 알라가 아브라함에 계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나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그 여호와라는 말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고 기독교에서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데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합니다. 이 용는 다르지만은 사실 그 내용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식으로 말하자면은 알라가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줬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할지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신은 하나님의 그 유일성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라가 준 계시의 그 초점은 알라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계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라가 모세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그 계시의 초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알라가 모세에게 준 계시의 계시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생각할 때 알라가 예수에게 준 계시 중에 근본적인 본질이 되는 것은 황금률입니다. 너 이웃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 이웃을 대접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알라가 예수에게 준 계시의 가장 중심되는 계시가 이 황금률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은
이 삼위가 다 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생각할 때 엘라가 모하메드에게 준 계시는 코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이 그 계시의 중심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란이 이슬람의 기본적인 경전이 되는 것입니다. 코란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올바른 길을 걸어라. 그것이 코란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인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라. 모든 다른 종교들과 같이 이슬람교도 결국은 분파가 생겼습니다. 몇 개의 분파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분파가 수니파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수니파는 아주 전통주의적인 분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류의 종파인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그러니까 모슬림의 87%가 수니파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설명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말이 있고 무슬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합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이름입니다. 이슬람교의 종교의 이름이 이슬람입니다.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교를 믿는 신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라고 하면은 무슬림 자체는 종교의 이름이 아니고 이슬람 교를 믿는 신도들이 무슬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단어는 그 뜻이 다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혼돈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슬림의 87%가 수니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니파는 이슬람교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니파는 중동지방 또 터키, 아프리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 종파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아주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시아파는 주로 이란,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아파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이슬람교에는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은 수피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수피즘
수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 안에 있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보아온 대로 이슬람교는 종교이면서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사회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 같은 데 보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알라를 어떻게 섬겨야 한다는 그것보다도 사람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동양에서 유교가 종교라기보다도 사회 윤리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회 윤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슬람도 종교라기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정치 윤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보면은 이 종교가 정치입니다. 그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라고 할 것이면은 종교라기보다도 정치, 사회 문제 그런 것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슬람 안에 신비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의외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교 안에도 신비주의적인 일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파를 수피즘이라고 하는데, 이 수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수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수피에다가 ism, ism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수피주의라 그런 말이죠. 수피주의라 그런 말인데, 수피가 뭐냐고 할 때면은, 그 어원이 양털입니다. suf, suf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랍어로서 양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털은 아주 거칩니다. 이런 거친 양털로서 만든 외투, 거친 양털의 외투를 걸치고 다니는 소박한 사람들을 수피즘이라고 합니다. 양털 외투라고 하면은 이 중동 지방에서는 아랍 지방에서는 사구려 외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피즘 사람들은 이 양털 아주 소박한 양털 외투를 거치고 다니기 때문에 수피즘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치한 생활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값싼 양털 외투를 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교 안에 신비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엉뚱한 이야기고 좀 의외의 일이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이슬람 교 안에 있는 신비주의는 다른 신비주의와 좀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역시 이슬람교 안에 있는 신비주의는 이슬람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피스메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비주의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 세상과는 등지고 숲속이나 산에 들어가서 어둔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비주의자들인데, 이 수피즘,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자들은 어둔 생활을 하질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적인, 아랍적인 성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지만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비주의자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든지 숲속에 들어가서 일반 사회와는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이 수피즘,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속세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말하자면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수피즘 안에는 일반 이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내적인 깊이, 그러한 깊이를 이 수피즘 사람들,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일반 세계에서 정치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이 수피즘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그 속에 이슬람의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 이슬람의 영적인 세계가 이 수피즘 사람들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세기에는 이 수피즘 사람들이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서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정치적인 사회윤리적인 그러한 면이 많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수피즘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이슬람의 영적 세계가 이 수피즘 속에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